12지지 중에서 12지지 중 8번째 해당이 되는 양미자. 오늘은 이 미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에서 이 미라는 글자가 원국이나 대운에 있는 경우, 특히 오늘 대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양미가 있는 사람, 양미. 12지주 중 8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 양은 양미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되고 계절로는 음력 6월입니다. 음력 6월. 음력 6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음력 6월이고 양력 7월입니다. 그러면 1년 중에서 굉장히 뜨겁고 더운 계절, 가장 화의 기운 자체가 화기가 굉장히 많은 시기. 그래서 태양의 빛이 토를 비춰서, 흙을 비춰서 흙이 달궈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이 양미자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양미가 있는 사람들, 특히 대운에서 양미 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 부동산은 가게도 해당이 됩니다. 창업. 그 다음에 부부 문제, 결혼 문제, 문서, 창업 문제에 관계된 거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원국에, 사주 원국에서도 특히 미월에 태어난 게 가장 화와 토의 기운 자체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에 있는 거, 미시에 있는 거.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미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러다가 미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대운에서 미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미대운이 지난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미 대운이 40대, 50대, 60대에 들어온 사람들, 제 이야기 한번 정확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미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는 뭘 가장 필요하냐면 오행상 수를 필요한다는 거죠. 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수의 유무를 굉장히 파주합니다. 수의 기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자, 사주에서 미라는 월에, 미월에 태어났을 때 수의 기운 자체가 사주에 주변에 수가 없는 사람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 만약에 미 대운에 들어왔을 때, 미 대운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의 대부분이 부도를 맞습니다. 부도.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사주에 미월에 태어났는데 주변에 오행상 수기운이 없거나 수기운이 있어도 약해요. 약한 상태에서 미대운이 돌때 10중 8구 부도를 맞았습니다. 왜? 토에 의해서 물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때 모든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굉장히 골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대운에 있는 사람. 부동산 문제로. 만약에 오행상 사주 원국에 수기운이 많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수기운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수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미대운이 돌때 이것만큼은 정말 곤욕을 치를 것이다. 부동산 문제로 골이 굉장히 아플 것이다. 왜? 묶인다는 거죠, 묶인다. 묶여요. 다 묶여 있어요.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골이 아프다.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미대운 전에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냐. 그러면 사주에서 수의 기운 자체 유무를 봐주라. 수가 없는 상태 혹은 있는데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미대운이 들면 십중팔구 모든 부분에서 묶이고 골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문제에서 남녀 다릅니다. 미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미는 시간으로 보면 1시 30분에서 3시 30분입니다. 이때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식곤증. 특히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 미대운이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느냐. 주와 본업과 그 다음에 자선책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주업과 다른 일에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 한 가지만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한 가지만. 그런데 주업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면서 코인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어느 쪽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거로 인해서 십중팔구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그러지 말고 주업만 가라 이때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식곤증이 오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쉽게 풀어내면 뭐냐. 미대운은 대부분이 설렁설렁 있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떤 거 자기 본업에 대한 거 설렁설렁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쌍코피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부부 문제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미대운에 있는 사람들, 겪은 사람들, 남자들, 미대운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글자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 갈등을 이야기해 주겠죠. 부부 갈등. 여자는 뭐냐? 미대운이 들어오면 여자는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어떤 부부이냐? 외도죠. 외도. 외도.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하고자 하는 부분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강하다. 흔한 말로 바람을 피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피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때는 조후가 되든 그렇습니다. 조후가 되든 안 되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시기다. 누가? 남자들이. 여자들도 바람 피우고자 하는 것이 많아요. 왜? 못 살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못 살겠다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 하면서도 누구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의지, 의지. 의지가 되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죠. 배우자와의 관계는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지간하면 남편을 쫓아가려고 하고, 영 아니다 했을 경우는 나에게 진짜 도움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남자들은 전혀 상관없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이혼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해 보시라. 자, 그 다음에 결혼에 관계된 부분. 사주에서 미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날. 양날 태어난 사람들, 이때도 빨리 주변에 오행상 수의 여물을 봐주라. 수 기운이 없다 그러면, 수 기운이 없으면 일단 뭐냐면 배우자 자리에서 소갈이 가슴앓을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갈이. 소갈이 가슴앓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 미 한 글자가 오행상 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얘가 거칠게 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힘들게 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왜? 왜? 너무 더우니까. 물 공급이 없으면, 물 공급이 없으면 이 미는 모래사막이 되고, 물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얘는
건토로서 쓸모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 그래서 사주팔자의 미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사주 풀 때 미월에 태어나는 걸 가장 먼저 보고, 두 번째 미일에 태어났다면 부부 문제를 많이 참고하고, 미시에 태어났다면 직장에 관계된 부분, 연도에 태어났을 때는 그 한 해에 그 한 해 사업에 대한 기운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딱 보는 순간, 특히 미대운에 들어왔다 그러면 미대운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주가 너무나 건조하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을 잃어버리겠죠. 건강 백발백중 건강 잃어버립니다. 가장 먼저 뇌, 뇌가 많이 아팠다. 왜? 얘가 오행상 목을 잡아서 임묘시키니까, 목을 임묘시킨다는 게 임묘 죽여버린다는 것도 간단한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골이 아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라는 글자가 있을 때 특히 미대운에 부르면 사주에서 왜 대운이 중요하냐, 제가 다 이걸 거두절미하고 딱 미대운이 들어왔다. 부동산 문제 골치 아프고 딱 해버린 거죠. 부부 문제? 남자, 이때 부부 문제 심각해지겠구나. 이거 잘못 좋아 안 되면 이거 부도 맞는 거구나. 금방 해줘. 다른 거 다 한 글자를 보지 않고도 딱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문서를 잡을 때 굉장히 이 미대운에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도대체 이 미라는 것이 뭐길래 그러냐? 우리가 미라는 글자를 자연의 현상에서 보자. 아, 얘는 굉장히 물을 필요로 하는구나. 근데 사주 원국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미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초상을 치른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 대원에서 상복을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 미대운이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물의 기운이 있냐 없냐를 빨리 뒤져라.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물의 유무가 어느 정도 물량이죠. 이 부분을 잘 따져줘라.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특히 미대운에서 또 질문 들어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결혼 문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미는 약간의 파격을 좋아합니다. 파격. 어느 시기 미대운에서만 만약에 50대다 40대다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아가씨다 그런 경우, 시집을 안 간 경우라면 미대운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파격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파격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을 선택하든지 어쨌든 그런 나이 차가 많이 난 사람을 만나든지 이럴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냐 좋냐, 그러나 결국은 그쪽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관계된 부분 여러분도 한번 미대운에 있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에서 미가 있는 경우, 미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직장 문제에서 소갈이 가슴말을 좀 많이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골치 아파해요. 자, 그런데 조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사주에서 미대운이 들어왔어요. 미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물어봅니다. 우리 남편 직장 생활은 어떨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직장 생활이 어떨까? 그러면 이런 경우 미대운이 들으면 첫 번째 남자들은 좌천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좌천. 좌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동변동을 한다는 거죠. 이동변동을 하는데 좋냐 안 좋냐,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조금 좋지가 않다는 거죠. 좋은 쪽이나 안 좋은 쪽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천 문제에 대한 직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소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미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어쨌든 그래도 초가 됐을 때는 괜찮으나 오행상수의 유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다. 왜? 쓸모없는 땅에 물 공급이 이루어져서 얘가 양질의 땅으로 변하니까, 진토로 변하니까 이 진토에는 뭐든지 심을 수 있고 뭐든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이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명을 할 때, 장명할 때 사주 원국에 태어난 달, 만약에 때문에 미월이다. 미월인데 만약에 역행으로 가서 예를 들어 5월 가고 4월 대운이 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렇게 5대운이 들어가고 4대운으로 가서 역행으로 사주에서 흘러갈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미월에 아기가 태어난 대운의 흐름이 역행으로 화기로 가요. 그럴 때 장명할 때 반드시 수의 기운을 잘 참고해봐라. 수. 수의 기운 자체와 어차피 얘는 만약에 미월에는 잡기격이니까 잡기 미월에 태어난 잡기격이니까 당연히 생명은 뭐냐 수하고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겠죠. 금이 아니라 금도 괜찮게 참고해볼 수 있겠지만은 오행상 목의 유무를 잘 잡아라. 그래서 원래는 이 삼각구도라 이렇게 장명할 때는 수, 목, 금 이걸 가지고 얘를 주로 하고 얘를 보조로 쓰면서 장명을 해주실 때 이 부분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갖고도 이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행으로 갔을 때 사주에서 대운의 흐름상 대운의 흐름상 미대운이 들어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개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획수로 지면 와당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건 장명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겠죠. 획수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그러면 제가 이런 획수를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대법원장들, 저 역대 대법원장 다 장명하기 이름 한번 봐봐라. 흉수, 흉수를 다 대흉수를 가지고 이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보면 숫자가 그렇게 중요치는 않다. 참고는 할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들어가서 우리나라 역대 대법원장들 전부 다 예를 들면 아니면 대학 총장들 다 한자 다 나와 있으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봐봐라. 획수를 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흉수로 다 구성되어 있다. 대흉수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는 참고할 뿐이지 획수로만 장명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미가 있을 때, 자 정리합니다. 사주에서 미가 있을 때 특히 태어난 달이 중요하구나. 태어났는데 미월에 있는 경우, 태어난 시가 미시에 있는 경우, 직장 문제, 태어난 게 미, 배우자 문제, 거래 문제에서 태어난 연, 여기에서 사주에서 미가 있는데 주변에 오행상 수가 부족하고 뭔가 긴급 상황이구나. 근데 대운에서 미대운이 들어왔다. 만약에 미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태어난 게 미날 태어났는데 미날 태어난 대운에서 또 미가 들어왔어요. 사주에 수기운이 없어요. 그럴 때 뭐냐 부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벌써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해가 더 극한가, 어느 시기에 더 극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병리는 길게 이야기하고 너절너절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잘 툭 던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떤 질문 들어와도 이 미라는 인자를 가지고 이 인자, 미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개념이 서 있으면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사주를 보는 순간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12개 지지에 자축이 매진사오미 시주술이 여기에 대한 각자의 특성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면 사주 푸는데 아무 쉽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왜? 다 머릿속에 구상이 저기 개념이 딱 서 있는데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아 얘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바로 유추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미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가
있는 사람들 먼저 사주 수익 유무를 봐주라.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